그게 벌써 몇년 전이야. 꽤 오래됐지? 내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정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희한한 남자인데 웬만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한 10분도 듣기 어려울 정도로 그 말에 문맥도 안 맞고 언어도 이상하고 자기 말 맞다나 무식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랬잖아. 학교도 안 다녔고 그런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도 뭐 홍익인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런 정도의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좀 깨워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더라 내가 그랬잖아. 한번 봤다고. 그러다가 몇번 지나가면서 또 들으면은 희한한 소리를 해대길래 이 사람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한테 와서 물어야지 왜안 묻냐고 짜증을 부리더라고. 이 남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뭐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행보를 보니까 아주 전국 곳곳에다가 지부를 만든다 그러든가 이래가면서 미국도 하고 해외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큰일 날 남자구나. 또 하나의 문선명이 나오나. 아니나 다를까. 정치인 중에 누구 하나 걸려들겠네 그랬는데 그게 윤석열하고 김건희일 줄 누가 알았어? 그렇게 걸려들어가지고는 결국은 꼭두각시처럼 대통령하고 영부인 노릇 하겠다고. 근데 이제 야망이 서로 맞아 떨어졌으니까 이게 또 같이 가는 거거든. 한동안 같이 가겠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천공이라는 저런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종교가 없어지고 있다 해도 기독교도 불교도 마구 무너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신천지나 우리나라 이상한 그런 사이비가 마구 창궐한다 해도 어떻게 천공 같은 사람이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드냐 이거지.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하여튼 희한한 나라야. 모든 아주 다 모두가 왕족이고 모두가 신의 뜻을 받아서 나왔고 그런 게 이제 다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면 내가 그랬지.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그냥 마구 쏟아져 들어와서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으면 그게 이제 종교의 끝이다 그랬잖아. 종교가 끝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우리나라가 유교를 대단한 국교로 만들어서 500년을 이끌어온 나라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성을 했지. 중국에서도 유교는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한 거를 우리나라는 그거를 현실에 적용을 한 그런 대단한 민족이잖아. 그러면 그런 우리 민족의 어떤 신앙,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물들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숭고한 힘이라고.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숭고한 신앙심을 이렇게 젖먹고 저렇게 젖먹고 갖고 노는 거지. 오래 안 가. 숭고하기 때문에 유혹이 많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숭고함은 순수해.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순진해. 우리 민족이 그렇게 뭐에 잘 빠져. 그래서 빠지는 게 문제야.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어느 순간에 또 깜짝 놀라서 잠을 깨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불같이 깨어나는 민족이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내가 속았었구나 하고 차고 나올 때가 금방 생겨. 난 그렇게 봐. 지금은 다들 외로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로운 시기를 거치면서 IMF 이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앞날이 안 보이는 불행한 서민들이 많았어. 그런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었다가 천공이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지.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은 막 야단쳐주기를 바래. 니네들 이렇게 무식해서 어떻게 할래?
나처럼 국민학교 때안 나온 무식쟁이도 이렇게 이런 큰 소리를 칠수 있는데 니네들도 할수 있다. 뭐 이래가면서 말을 하니까 뭔가 있을 것 같거든. 이래가지고 몰이를 해온 건데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 자기 공부가 조금이라도 된 사람은 한 편만 들으면 벌써 아이고 이거 사이비구나 금방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 저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몇 시간이고 듣고 있지? 이런 거 있잖아. 이상한 심리들이 작용을 한 거야. 더군다나 팬데믹까지 있어가지고 팬데믹 동안에 더 사람들이 결석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윤석열을 이용해가지고 저런 사람들도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 지금.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직접 못 만나도. 그런데 이제 천공이 머리를 더 쓰면, 김건희를 아주 잘 이용하면, 대통령 영부인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출마 그런 것이 아니라, 교주를 시키려고 그러겠지. 김건희를 교주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가는 사이비 종교의 하나의 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자가 필요하거든. 모든 종교는 여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 자기도 미륵불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김건희도. 그래서 귓볼도 또 수술을 했다며, 그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게 긴지 아닌지 몰라도, 아무튼 이상한 쪽으로 이 나라가 가고 있다.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만 주시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 마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큰일 났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 이 나라가. 아주 기본적인 지식 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사상 체계도 흔들리고 있고, 종교 체계도 흔들리고 있고, 정치도, 모든 게 흔들리고 있잖아. 뿌리채 흔들리고 있잖아. 여태까지 이 세계를 구축해 온 지성 사회의 엘리트들의 공로를 완전 뿌리채 뽑아버리고 조롱하겠다는 거야.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그리고 천공은 그 기존의 종교, 정치, 학술, 모든 것의 기본을 흔들어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왔는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 그까진 여자 하나 때문에 이걸 허용하는 건 무엇인가? 이게 허용이 되는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언론은 깨어나라. 언론이 진짜 너희들이 지성인이면 언론들이 빨리 깨어나라. 큰일 났다.